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전파 정리를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하는 용초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사랑 모임 제94기가 2023년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2주 교육입니다. 이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 벤치빌 오피스텔입니다. 이 벤치빌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4531-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보내주신 정례. 정례입니다. 요거 아니고 요겁니다. 예. 자, 2023년 10월 10일 목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유병우 선생님 정례입니다. 우리 유병우 제다이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병우 유. 40세 남성입니다. 가그력상 콜레시스텍토미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노세아, 속이 미식미식거려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상 스토막하고 간장, 췌장, 두부 사이에 고에코 메스가 심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시면 선생님이 요거는 간장이고 요게 지금 보이는 게 리가멘텀 테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가 이렇게 있고 리버고 요걸 스토막으로 보셨고 여기 있는 고에코 종계를 메스로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요 위체부입니다. 위체부의 전백 후백이 보이고 연결되는 요 고에코가 요거는 위전정부입니다. 위전정부의 내강에 가스의 코어들이 하고 내용물이 차 있습니다. 가스와 내용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위전정부 내강의 가스 내용물 충만에 의한 고액화상입니다. 내과적 치료 후에 경과를 한번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상 초음파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진입니다. 자, 이게 리버입니다. 리버고 요거 리가멘텀 테레스고 요 스토막에 요렇게 월이 머슬이고 안쪽이 서브무카스 쭉 까가지고 여기 그럼 요 판크레아스의 SMV가 여기 있고 요 스프레닉빈 판크레아스의 바디 부분 헤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걸 메스로 고에코 메스인데 아니고 요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엔트룸 여기 게스트리 앵글이고 여기 엔트룸입니다. 엔트룸 스토막이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스토막에 헤드까지 오거든요. 헤드 위에는 엔트룸이죠. 엔트룸에 고액 가스하고 내용물이 차 있어서 고액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요 보시면 고액코 메스처럼 보이죠. 고액코 메스가 아니고 스토막의 엔트룸으로 있는 가스상입니다. 이쪽은 리버가 됩니다. 리버. 요 영상 조금 깨끗한 영상이 아니고 다음 영상 보십시오. 요거 아까 본 영상이네요. 스토막의 바디 요쪽은 앵귤러스 여기 엔트룸에 고액코 여기 판크레아스의 헤드 부분입니다. 예, 칼라 신호는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요렇게 보이는 영상하고 그다음 요거하고 모양이
어떻습니까? 조금 틀리죠. 이것이 고액고 종계 같으면 모양이 변화가 없어야 될 건데 모양이 조금만 틀립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강에 가스와 내용물이 들어있는 스토막의 엔트럼이 되겠습니다. 소간의 모양은 내용 초음파상은 경과에 따라 모텔리티가 있기 때문에 형태의 변화가 보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학습을 위한 세 종류의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초음파 스캔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의 기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장기별 질환 초음파에 쓸 USB를 추천합니다. 초음파 전반에 관한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초음파 예술입니다. 세 번째는 초음파 증례지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초음파 공부는 증례를 통한 학습이 재미있고 효율적입니다. 많은 증례를 저장한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선생님의 초음파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010-4531-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